시끄럽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미술 수업을 한다 그랬죠? 네. 출석 부르겠습니다. 배차. 네. 병욱이. 네. 은지. 네. 선영이. 네. 락선이. 선생님, 락선이 독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어떡해. 락선이가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느냐고 학교를 못 왔다고? 네. 결석! 똑바로 앉아, 똑바로. 자리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앉으라고 와서. 그림 수업을 할 겁니다. 네.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안녕하세요. 뭐야? 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예?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지금 6시인데 일찍 왔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제일 늦게 왔잖아. 또 지각이야! 일찍 온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지금? 네가 제일 늦게 왔다고 네가! 해달다 앉아서 지금 그림 그릴 준비를 하고 있단다. 야, 야.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렸어? 야, 야. 병욱이 옆자리 가서 앉아. 병욱이 옆자리 가서 앉아. 아, 예. 그림 안 그릴 거야? 아, 해야지라. 병욱이 옆자리 가서 앉아! 아, 이제 자. 야, 니 대단 줘! 저쪽에서 돌아왔어. 내 물가!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네 자리 가서 앉아!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선생님이 말씀했죠. 오늘은 짝을 그려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선생님의 호각 소리에 맞게 짝을 치면 됩니다. 시작!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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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 안 할 거야? 예. 안 어울릴 거야, 애들이랑? 아니, 뭐, 뭐야, 지금. 나 보통 녀석이 아니구나! 어? 정신 똑바로 차려! 예, 예. 자, 시작!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노래! 두 명! 야! 두 명! 지금 배차 백허 가고 있는 거 안 보여? 어, 예. 아, 내가 했잖아. 여기는 세 명이야, 세 명! 이 자식아, 두 명이랑 두 명!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여덟 명이랑 붙어 있잖아! 너 보통 녀석이 아니구나! 어? 이 자식아, 아프시다. 정신 똑바로 차려. 앉으세요! 자, 선생님이 박스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릴 걸 넣어놨습니다. 병욱이 뭐죠? 아싸! 아싸, 나 강아지다. 그렇죠. 우리 룬지는요? 나 고양이야. 그렇죠. 자, 저희 세찬이 뭐가 들어있죠? 예? 뭐가 들어있죠? 세찬이 뭐가 들어있죠? 아, 이게... 어서 대답해! 야, 있습니다 선생님. 아유, 뭐가 있니? 아유, 야, 여기, 야, 여기 있네요. 그래, 아유, 뭐니 야, 그게? 야, 여기 비둘기 말할 말 있지라. 이게 다 어디서 거짓말을 해, 이 자식아? 죄송하세요. 그래. 야, 야, 영진 씨. 예. 아,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내가 어제까지 돈 갚으라고 했어, 알싸! 돈을 갚는 건 갚는 거고, 여기는 학교라는 그래. 곳입니다. 이 자식이!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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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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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유, 살려주세요. 그 말투. 예? 구두 할투라고. 어디까지 왔어? 야, 사첩자 봤잖아. 아니 그저 혼자서 그냥 바닥 할 거 그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못 받지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자식아? 나 못 받지라. 내 자식아. 돈 갚으라고 했지. 아저씨 나가요.
선생님한테. 어, 왜 그래요 우리가? 어. 이것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 내 애들 봐서 간다. 어? 다음에 봐. 고맙습니다. 기특한 녀석들. 앞으로 나와. 대찬이도 앞으로 나와. 니들이 아주 선생님을 구해줬구나. 그래. 선생님이 착한 일을 하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지. 무릎 꿇고 앉으세요. 참 잘했어요 도장을 인두로 찍어줄 겁니다. 앉으세요. 잘못 들었지 마. 뭔 줄 알지. 인두!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진짜. 자. 우차. 자, 이 인두 보이시죠? 네. 네. 병국이 먼저. 감사합니다. 잘했어. 이게 뭔 소리야? 왜 감사가 나오지나? 세찬이 참 잘했어요. 야, 이거를 예 어디다가 찢어줄까요? 이걸 여기 이쁘게 찢어주지라. 여기다 이쁘게 찢어주지라. 이이 뭐지? 이게 화력이 다 됐나 보네요. 이게 예. 자, 그렇다면 세찬이를 린두로 세찬이를 린두로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그냥 전화 까겠습니다. 아니, 안 돼!